빛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5월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신천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12분의 신천권사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사학기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사학기는 신약 성경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목요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수업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각 수업당 선착순 10명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무더운 달라스의 날씨보다 더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속장님과 속교사님을 위한 5월 큐티 모임이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구별 참석 시간을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속장님과 속교사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부 로버스 철치 5월 모임은 온 가족 장막 예배로 드려집니다. 체육관에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의 장막을 세우며 그 안에서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로버스 철치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텐트와 식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한지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 성경 말씀을 매개로 서로의 변화된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재생산하도록 돕는 평신도 사역입니다. 신청은 로비에 있는 1대1 양육 배너 앞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홍영란 팀장님이나 김명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에는 과테말라 의료단기 선교팀 파송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금요기도회에 오셔서 함께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썸머캠프에서 주방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썸머캠프 1학기와 2학기에 오셔서 학생들을 위해 주방에서 음식 배식과 설거지 그리고 뒷정리 등을 도와주실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섬겨주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박장우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캠퍼스 전도사역을 위한 음식 바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체육부 주관으로 여름방학에 유스 농구 교실을 개최합니다. 이번 농구 교실은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며 6월 8일부터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에 교회 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신청하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강대엽 성도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